지자 선님. 네. 본인 왜 결혼 안 한다 소리를 해? 응? 아, 뭐 아직 준비된 게 없어서? 네, 뭐. 그치. 응? 네. 준비된 게 없고 더 나은 여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응?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뭐 준비된 게 없고 내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정확한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고생 시킬 것 같아갖고 안 한다 소리 하는 거야? 어? 그쵸. 뻥치고 있네. 임시자손. 네? 왜 안 한다 소리 했어? 아직 일러. 아직 일러서? 뭐가 일러?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어서는데 뭐가 일러? 일러. 어? 준비된 게 없으니까. 준비된 게 없으니까? 네. 준비된 것도 없고 본인이 보기에 양자손이 답답해 보이지? 네. 우리 임시자손은 우리 양시자손이 임시자손을 데려가서 끌고 가서 나하고 결혼해줘 하기 전까지 임시자손이 좋아하는 마음은 크나 임시자손이 결혼까지 골인하기까지는 본인이 노력 많이 해야 돼. 임시자손 머릿속에는 본인은 그냥 답답한 사람이야. 멍청한 사람이야. 응? 사람이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둘을 알면 셋을 할 수가 있거든. 응용을 할 수 있고 그걸 생각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 일이라는 것도. 근데 어떠한 일거리를 주면 우리 양시자손은 하나를 끝내놔야 다음 거를 할 수 있어. 어? 근데 임시자손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답답해. 이 새끼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요거 하면서 요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같이 엮어서 해나갈 수 있는데 얘는 뭐 이것만 하고 있어?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임시자손. 맞았어? 네. 그러다 보니 임시자손은 항상 머릿속에 야 이거 같이 살아도 되나? 그게 저 밑에 내재돼 있어. 아셨어? 어? 네. 양시자손 올해 작년 세월에 우리 양시자손은 뭐를 만들어놨어도 만들어놨어야 돼. 그래놓고 나서 올해 참 머리도 많이 아픈가 보다. 어? 내가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될 테고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도 준비 자체가 안 되나가 힘들어. 만사가 다 귀찮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 어? 나는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되는 것 같아. 어?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야. 본인이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시간을 헛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그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내가 그냥 깨달은 것 뿐이야. 그래서 그냥 게을러. 응? 노력 좀 하고 살아. 아셨어? 하고 올해 뭔가를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좀 넘어가야 돼. 아셨지? 미안하지만 올해는 좀 넘겨야 돼. 지금 뭐 준비하고 있었어? 준비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 딱히 준비하는 건 없는데. 준비하는 건 없었어? 새로운 걸 준비하려고 했던 게 없었어? 새로운 거. 뭐 생각만 했고 지금 준비하는 딱히 계획 세운 게 없어가지고. 하지 마. 아 하면 안 되나? 하지 마. 아셨지? 네. 하고 우리 임시자손 같은 경우에 올해 뭔가가 나한테 들어왔을 거야.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뭔가 나한테 들어온 게 있을 거야. 내가 회사를 다닌다 하면 진급이 됐을 테고 나한테 좋은 일이 들어왔을 거야. 뭐 들어왔어?
없어? 네. 그럼 들어오겠지. 뭔가가 나한테 들어올 거야. 아셨지? 그러니까 그거 잘 받으셔. 아셨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들어오니까 잘 잡으셔. 응? 그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 어? 네. 미리 걱정해서 옆에 있는 남자 계속 쪼아대고 힘들게 하지 마. 정신적으로 상처 주고 정신적으로 뭔가를 고단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 아셨어? 어? 그 일이 터지고 일어나고 나서 고민하고 풀어나가도 얼마든지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어. 알겠지? 넌왜 이래? 왜 그랬어? 그런 거 하지 마. 아셨지? 그러면 둘이 잘살수 있을 거야. 아셨지? 어? 양시자손, 그 잘생긴 얼굴로, 어?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고 살아? 사람아. 에이, 우리 임시사는 올해 문서 들어오겠다. 문서라 하면, 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를 옮겨서 재계약을 한다던가, 어떠한 문서 받을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 이동의 운이 들어오고. 아니, 내 있는 자리에서 이동이 될수 있는 운이 있어. 그건 잘 받아먹어. 아셨지? 둘은 뭐, 딱히 뭐 궁금한 것도 없었는데 왜 왔어요? 응? 왜 왔냐고? 뭐? 미래. 욕을 또한 바가지 입다 해봐야 되나, 씨. 둘이 잘 살아.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 둘이 잘 살면 되지. 안 그래? 응? 딱히 뭐가 뾰족한 게 있으면 그 뾰족한 걸 깎아내라고 할 텐데 그러질 않아. 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튀는 게 있다면 그걸 감춰줄라 하고 뭔가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감추고 살라고 그걸 깎아내려고 참으려고 한단 말이야. 둘다 그래. 응? 그러다 보니 뭐 잘못되고 딱히 뾰족히 티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잘 맞춰서 또 살아. 이쁘게 살면 돼. 알겠어? 네. 그 대신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 임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남자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알겠어? 어? 네. 그러고 우리 양시자손은 좀 계획 좀 하고 살아. 알겠어? 계획했으면 그거를 실천을 하려고 하고. 알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건 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누가 갖다 줘도 갖다 주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 그 생각 버려. 알겠어? 어? 노력하셔. 움직이고 뛰어야 돼. 알겠지? 어? 우리 임시자손은 너무 파닥거리고 뛰어다니려고 움직이려고 하고, 어? 우리 양시자손은 그냥 내 앉아있는 자리가 좋고 그냥 이 자리가 그냥 편해. 그러면 안 돼. 응? 그거는 둘이 조금 맞춰봐. 알겠지? 네. 또 궁금한 거. 미래,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아니 근데 자주 싸워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본인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답답하니까 쏴붙이니까 싸우는 거지. 안 그래? 안시자손. 그러니까 그것만 맞춰가면 된다고. 아셨어? 네. 어? 둘이 잘 맞으니까 괜찮아. 아셨지? 또. 없지? 가. 네.